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부산 뉴스 전해드립니다. 며칠째 이어진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모처럼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주말을 맞은 부산 인근의 스키장은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새하얀 설경. 그 사이로 스키를 탄 사람들이 곡선을 그리며 질주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겨울 정취를 만끽하기에 스키장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요, 스트레스 다 풀리고요. 또 주말 이용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보니까는 너무 좋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인 주말.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금방 땀이 날 정도로 한낮에는 포근했습니다. 그래도 스키장이라 추울 줄 알았는데 너무 지금 덥습니다. 너무 많이 껴입어서 그래도 재밌어요. 스키를 처음 배우는 강습생부터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까지. 오늘 하루 스키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주말을 맞아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리프트 대기 시간이 한때 3, 40분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스키장 한쪽에 마련된 썰매장은 어린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눈밭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재미에 몇 번이고 다시 줄을 서는 어린이들. 한쪽에서는 눈으로 오리와 곰인형도 만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눈으로 눈사람 만들고 그 벽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을 보고 눈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좀 특이했어요.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10.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